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리사예요. 오늘은 가을에 하기 좋은 무화과 음영 메이크업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은은하게 보랏빛이 도는 프라이머라서 피부톤 보정을 해주면서 모공도 채워주니까 여러가지 챙겨 바를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오케이예요. 아이섀도우를 발라주기에 앞서서 컨실러를 사용해서 눈 주변을 전체적으로 톤 정리를 하고 바탕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디올 섀도우 팔레트 하나만 사용해서 음영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건데요. 은은한 크림 브라운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얇게 펴서 발라줄게요. 그 위에 잿빛이 도는 브라운을 가볍게 얹어서 눈이 깊어 보이는 효과를 줄 거예요. 눈 전체적으로 좌우로 크게 쓸어가며 발라줍니다. 붉은빛이 도는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과 그 주변을 위주로 넓게 펴 발라주는데요. 눈을 떴을 때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위치까지 발라볼게요. 그리고 동일한 색상의 섀도우를 작고 납작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삼각존과 언더라인에 채워서 발라줍니다. 시머링한 딥브라운 컬러의 아이섀도우는 눈매를 따라서 발라주는데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가볍게 쓱쓱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펴 발라줄게요. 그리고 꼬리는 살짝 빼내어서 그려주면 끝이에요.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가며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일자형 라인에 길이만 살포시 연장해서 그려볼게요. 면봉을 사용해서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면 꼼꼼하게 라인을 채울 수도 있고 보다 빠르게 완성할 수 있어요. 라이터로 가볍게 데워준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 올려주면 고데기를 한 것처럼 가볍게 예쁜 컬링을 넣을 수 있어요. 섀도우들 덕분에 눈화장이 이미 그윽해졌으니까 마스카라는 가볍게 픽서 타입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10mm짜리 속눈썹이라서 살짝 화려하면서 눈매가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 붙여준 다음 살짝 아래로 내려서 고정을 시켜주면 더 자연스럽게 완성이 돼요. 오늘은 눈썹을 가볍게 사선으로 살짝 올라간 일자형으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틀을 그려주고 안을 쓱 채워서 마무리를 할게요. 여름이니까 보송매끈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거예요. 메이크업은 가을이지만 아직 계절은 여름이니까요. 보송한 타입인데 또 막 건조하진 않아서 마무리감이 생각 외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파데예요. 자연스럽게 볼에 생기를 더해주는 컬러에 블러셔를 찹찹 발라볼게요. 크림색 펄 하이라이터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광채를 더해주는 제품이에요. 윤곽을 살리고 싶은 부위에 가볍게 터치 해줍니다. 오늘의 립은 무화과 느낌 제대로인 마성의 MLBB 컬러를 입술 가득 채워서 발라볼게요. 립 메이크업의 완성은 역시 면봉이죠. 짜잔! 이렇게 가을에 하기 좋은 무화과 음영 메이크업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바이바이! ~~ 아직 못본 영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클릭 해주세요.